자, 이 사주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사주입니다. 자, 일단 제가 시간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임의대로 시간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주가 조호가 시급한 사주인데 그래도 북한의 그 한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라면 사주가 어느 정도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가보시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의 운명 해가지고 제가 일전에 통변을 한번 올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내년 2019년의 김정은의 흐름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 사주를 오늘 꺼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신금이 추구에 태어났어요. 추구에 태어났는데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추구이죠. 축 계신기 이렇게도 격을 잡을 수 있고 임수 그 다음에 경금 토로도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격 잡는 순서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잡는다 그랬어요. 자, 이 사주는 축 중에 계수가 투환되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격이 되겠다. 즉 말하자면 격이 식신격이다. 자, 식신격의 성격 요인, 특징 요인을 한번 보자. 식신격은 첫째는 재를 용신한다. 자, 재성을 용신하는데 이 사주는 그 이유는 뭐냐? 식신이라는 길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식신을 깨고 들어오는 인성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재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성을 첫 번째 용신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재성을 용신하고 자, 두 번째는 편간을 용신합니다. 이거는 재살을 한다는 거죠. 재살. 결국은 이거는 일간을 보호한다. 인간을 보호한다는 측면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신치살이라는 기식치사라는 게 있는데 기식치사는 뭐냐면은 식신을 버리고 살인성생한다. 이것은 뭐냐면은 천간에 관살과 인성이 있어 있고 지지에 식신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성격됩니다. 혹은 천간에 식신 플러스 인성과 관살 이 경우도 성격됩니다. 단 여기서는 중간에 재가 없어야 돼요. 재가 없을 경우에 안에서 기식치살이 생깁니다. 자, 네 번째는 양일간의 경우에 식신과 중간이 합을 합니다.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음일간의 경우 식신과 정인이 합한다. 이 경우도 좋은 사주입니다. 그런데 식신이 정관하고 합을 한 것이 정인하고 합을 한 것보다 사주가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서 해버려야 돼요. 일간을 사이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바로 옆에 있을 때 해당이 된다. 자, 여섯 번째는, 경신금 일간이 자기 계절, 신, 유, 수에 태어나가지고, 임수, 계수가 투한된다. 이걸 갖다가, 금백수청이란 말이에요. 아주 좋은 사주예요. 머리 좋고. 그 다음에, 경신금 일간이 또 조심해야 될 게, 해자초월에 태어나면 조가 시급하기 때문에 간사를 명심합니다. 간사를. 간사를 명심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간사는 뭐예요? 화잖아. 화. 그죠? 화를 명심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조 해결입니다. 이 경우도 성격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곱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 일곱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면, 예, 결국은 성격된 사주다.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이 사회적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 사주는 어떻게 봐야 되냐? 식신격인데, 예, 재성이 두 개나 정편재가 혼잡돼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조를 무시하고는, 조를 떠나서는 격이 제대로 성격됐습니다. 그리고 정편재가 혼잡됐다는 것은 여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자를 좋아한다. 내 옆에 정재도 있고, 편재도 양옆에, 일간을 중심으로 정편재를 같이 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여자를 좋아하고, 바람을 잘 핍니다. 바람. 일간 옆에 편재가 있는 사람, 격을 떠나서 일간 옆에 편재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본 부인보다 외간 여자를 더 찾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사주는 또 도화살이라는 살이 있어요. 도화. 자, 해생일이기 때문에 이 자수가 도화인데, 자수가 도화면 계수가 도화가 되고요. 계수가 있을 때, 이게 있는 경우에는 임수도 도화가 되고 해수도 도화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도화라는 것은 상대가 나를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최고 지도자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끼겠어요? 그런 견지에서도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첫째, 이 1번 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대로 성격이 됐고, 그 다음에 조용신이, 오화가 조용신이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조가 충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도 역시 대운을 이대운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36살인데 지금 신대운에 와 있어요. 신대운에 와 있고 있는데, 자, 신금이 하나 더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 사실은 이 사주가 약간 신약 사주입니다. 신금이 축을에 태어났다는 것은 축은 축 자체는 인성이지만 사실은 해자축을은 금의 기운을 빼나가는 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에 들어가는데, 또 재성도 강하죠. 재성도 여기 을목, 이 해수에 통근하고, 여기도 통근하고, 이 계수, 식신도 여기.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 사주는 일간이 신강신약을 따진다면 신약한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리학하는 사주는 신강해지는 운이 좋은데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격을 손상시키거나 격과 용신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강한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강한 운은 좋다. 정 말하자면은 이 신묘대운에 들어오면 자 지금은 천간에 신금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대운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유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그러면 결국은 유관이 들어오면서 유축합을 하면서 이 일간이 대단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김정은이라는 이 북한에 있는 지도자는 김정은이는 이 유대원에 오면 지금도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만만하게 가고 있어요. 왜냐면 식신격들이 일간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낙천적이고 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다가 이 유금, 일간을 강해지는 이런 운을 만나게 되면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금 현 정권이 지금 북한과 어떻게 잘해보려고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이런 거를 김정은이가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더더욱 더 기고만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년은 무술년이잖아요. 무술년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축술 형살이 들어왔고 김정은이도 축술 형살이 들어왔는데 차이는 어디 있냐면 이 오화 때문에 있어요. 이 오화가 술토하고 합을 하면서 이 화가 강해지는 화가 강해지면서 축술 형살이 반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도 무술년에도 무난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식신격에 격이 식신격인데 식신을 깨우는 인성이 들어오는 게 들어와서 식신이 깨지면은 안 좋은 운인데 나쁜 이게 흉신이잖아요. 이제 기신이잖아요. 기신 무토가 기신인데 자, 우리가 길신과 흉신, 기신과 기신의 차이가 있어요. 길신과 흉신은 절대적 개념이에요. 정관 무조건 좋은 신이야. 식신 좋은 신이에요. 재성 좋은 신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흉신 길신은 절대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희신 기신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성이라 하더라도 내 사주에 적용시켜서 나쁘면 그게 기신이에요. 아무리 나쁜 흉신이라 하더라도 내 사주에 적용시켜서 좋은 역할을 하면 그게 희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인성이라는 정인이잖아. 정인이 이거는 길신이기는 하지만 길신이지만 내 사주에 적용해보니까 식신을 깨고 들어오는 식신과 합을 하고 들어오는 이런 것은 안 좋은 운에 들어가 흉신이기 때문에 결국 이 기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들어와서 식신과 합을 하고 들어오는데 이 간목 을목 때문에 이게 합을 제대로 못 해낸다. 그래서 금년 같은 해는 그냥 무난하게 잘 흘러갔다. 어느 정도는 자기 페이스대로 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기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 기해년 2019년 기해년에는 자 기토가 들어와서 개수를 깨고자 하나 확실하게 간목, 을목이 이와 같은 경우로 합을 해서 묶을 수도 있고 을목이 깰 수도 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아마 북한은 자기 페이스대로 갈 것입니다. 자기 페이스대로 어느 한편에 이끌려가지 않고 무조건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간다. 정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페이스에 휘말려서 딸려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김정은이는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간다 이거야. 무조건 끌고 가게 돼 있다.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이 해수가 들어옴으로써 이 유일한 조용신인 오화를 사실상 극을 해요. 극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정은이가 제가 볼 때는
대외적인 문제는 자기가 잘하고 있을지 몰라도 내면적인 문제, 이 지지는 그 사람 내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 지지는, 지지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내면, 사실말, 이런 데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건강 문제가 이 사주가 꽁꽁 얼어버리는, 을게 만드는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좀 대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계속 눈이 건강이 안 좋은 운이 좋아요. 기에 경자면 신축년으로 가요. 신축년 가면 계속 지금 춥게 흘러갑니다. 물론 지금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크게 심각한 상황은 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사주는 조가 좀 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좀 아쉽다기보다도 그러한 면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김정은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한테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한테도 흔들리지 않고 중국한테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 편안하게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페이스에 휘말려 딸려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내면적으로는 김정은이는 건강 문제가 좀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다. 내년이 시발이 돼서 내리 3년, 경자 신축 인년까지 괜찮아요. 경자 신축, 금년 포함해서 내리 3년을 김정은이가 건강이 많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참 가까이 있는 한민족이긴 하지만 적대시 하고 있는, 서로 총불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북한 지도자의 어떤 흐름,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만은, 어찌됐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